얘 실어등도 못 봐? 아니 길에 왜 뛰어들어? 진짜 죽고 싶어서 그래?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만 먹어.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 몰라? 상은아, 엄마 좀 봐봐. 얘기 좀 해봐, 어? 먹어도 또 먹어도 배가 고픈데 어떡해. 여기까지 꽉 찼으면 좋겠어. 여기가 다 없어진 것 같아서 너무 차고 싫어, 엄마. 도대체 거기가 왜 그러는 건데? 몰라.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냥 꽉 찼으면 좋겠어. 할 거야? 저 돈 많아요. 엄마한테 또 혼났니? 말하기 싫구나. 좋다. 서비스다. 오늘은 질릴 때까지 뛰어라. 계속 탈 거야? 아직 안 질렸어요. 자전거보다 더 재밌나 보네.
얘기 좀 해. 자꾸 같이 뛰면 넘어질 텐데. 힘들지? 저렇게 하면 장미가 다칠 텐데. 응? 오오. 아, 지원군 부르면 돼. 아, 또 꼬이네. 난 네가 입대할 때부터 큰일 날 줄 다 알고 있었다. 수배에서 일경. 당연히 할 일을 다른 의경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한 것뿐입니다. 이게 범죄자를 잡은 그 두 손이구나. 이 두 손 이제 내 것이 아니야. 국민들의 것이야. 아, 참. 알아듣게 천천히 말해야지. 내가 도둑을 잡았다. 처음엔 놓칠 뻔했다. 그런데 이 도둑이 막 도망가면서 나한테 바보야 이러냐 너. 그래갖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막 달려가서 팔을 꽉 물어줬다. 그 다음 오빠가 멋있게 착착착. 최고. 도둑 잡은 오빠 사진. 이게 뭐야? 잠깐만 잠깐만. 아이, 사실 얼굴보다 진실한 마음이 좀 찍혔으면 좋겠는데. 이상한 사람 아니고 진짜 경찰 아저씨랑 같이 있었던 거야? 도둑 잡은 멋진 경찰, 진실한 마음. 계속 뛰나? 야. 오, 아이 깜짝이야. 야, 너 무슨 여자애가 그렇게 거치냐? 탈탄 냄새 맡으니까 삼겹살 땡긴다. 고기 먹으러 갈까? 싫어? 그럼 어디 갈까? 같이 성에 가줘요. 성? 파도를 가르는 바이킹을 지나 나란히 춤추는 꽃종이들을 넘어서 하얀 구름을 지나 빙글빙글 도는 해전문마를 지나면 눈부시게 아름다운 성이 있어요. 바이킹? 해전문마. 아, 놀이공원? 서울랜드? 그래, 뭐 까짓 거 뭐 가지지 뭐. 나 금요일날 외박이니까 그때 가자. 괜찮아? 어? 아프지? 안 아파요.
얘네들이요, 모두 다 학원 포장 다울 때 만든 거예요. 참 잘했죠? 아참, 이거는 그때 3등 한 초예요. 어? 떡살이네. 허브카드요. 허브카드? 아, 허브 향기가 세상에 퍼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냄새가 진짜 좋아요. 우와, 신기하다. 꽃에서만 향기 나는 줄 알았는데 잎에서도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네?